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여름방학 커리큘럼, 여름 생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캐스트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이 여러분들이 갓 수능 공부를 시작한 아주 추운 겨울이었다면, 그리고 수능이 한 300일 정도 넉넉하게 남은 시점이었다면, 이런 커리큘럼 가이드는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수능 얼만큼 남았죠? 딱 1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30일 중에서 30일은 7월 달 동안에 금방 갔기 때문에 7월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저항선, 백일선도 무너지게 됩니다. 심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히나 사회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학습해서 사탐을 끝내고자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 덥고 지치기가 쉬운 7, 8월 동안에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둬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100일 동안의 공부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캐스트는 전반적으로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전반적인 1년 동안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면서, 아, 요거는 이렇게 공부를 해라, 아니면 이 부분은 뭐 요런 단계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무리일 것 같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코멘트를 드리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의 각 등급별로 맞춤형으로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커리큘럼 가이드부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총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즌의 이름을 붙여서 다 이름이 달라요. 여기에서 필수 커리큘럼이 3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강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 2개가 있는데, 특강편은 모두 10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듣는데 여러분들 부담이 없으십니다. 첫 번째 시즌 1이 이다지도 완벽한 개념 완성 편이었죠. 이미 완강이 되어 있는 강좌고요. 3월 초순경에 완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사가 33강, 세계사가 36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념 완성은 누가 들어야 될까요? 이거는 모두가 다 들으셔야 돼요. 어떤 학생들은 이제 내신 수업에서 이 관련된 역사 과목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셨을 수도 있고요. 정말 처음으로 노베이스 상태에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단계에서 들어도, 어느 누가 들어도 좋을 만큼 완벽하게 내용이 스토리텔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단한 개밖에 강의밖에 듣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단언컨대 개념 완성을 들으세요. 선생님, 저는요 9월 달에 시작하는데요. 네, 개념 완성을 들으세요. 10월 달에 시작하셔도요, 개념 완성을 들으세요. 하나만 들으셔야 된다면 개념을 완벽하게 하시고요. 개념 완성 교재의 부록으로 나가는 연표 특강을 완벽하게 암기하세요. 그럼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시즌 1이 개념 완성이었다면 시즌 2에서는 이더지도 정교한 연표 특강이, 첫 번째 특강이 개강이 되었었죠. 마찬가지로 완강이 되었고 동아시아사, 세계사 모두 1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표 특강도요, 개념 완성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무조건 들으셔야 되는 강좌예요. 요 연표 특강에 대해서 많이 하는 질문들이 뭐가 있냐면, 선생님, 개념 완성 강의를 들어서 그 부록이 있는데 연표 특강 책만 외우면 좀더 시간도 절약 될것 같고 한데 선생님 생각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안 돼요. 선생님이 연표특강에 혼신의 힘을 다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연도들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지만, 매년마다 바뀌게 되는 경향성, 그리고 개정교육 과정에서의 이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트렌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 연계 교재 수능 특강에 나왔던 새로운 연도, 주목해봐야 되는 연도까지도 연표 특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연표 특강 들어봤던 친구들 알겠지만, 선생님이 정말 단순하게 그냥 몇 년에 무슨 사건 일어났지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식으로 개념 완성 강의를 복습할 수 있도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복습 강좌로도 좋아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10강에 10시간을 잡았을 때 선생님이 한 강마다 이렇게 복습해주는 부분이 있거든. 그 부분을 만약에 빼고 내용 요소만 듣는다면, 선생님이 실제로 해봤어요. 1.6배속으로 4시간이면 정리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멍 때리는 시간 다 합치면 이거 몇 번씩 들을 수 있어요. 자, 시즌 3는
여기부터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름방학 때부터 열심히 쫓아가야 될 강좌야. 특히나 선생님의 강의를 아주 우직하게 12월 말부터 쭉 들어왔던 친구들, 그 친구들의 복습의 방점이자 여름방학의 승부처가 바로 시즌3의 패턴 공략 풀어서 잠금 해제 편이고요. 시즌4의 연기 특강이에요. 자, 시즌3는 이다지도 탁월한 문제풀이, 기출문제 정리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요소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그냥 기출문제집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만약에 그냥 기출문제집에 그런 관련해 완성형 문장을 주고 문제 읽고 사료 읽고 해석해서 답 골라라라고 얘기를 했으면 선생님이 이 자리에 서 있지를 못했겠죠. 세계사의 경우에는 8개년치, 동아시아사는 5개년치의 모든 기출문제, 특히 동아시아사는 신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고위 학력평가까지도 포함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을 했고요. 전체 내용을 분석하고 전체 내용을 모두 다 담아내서 같은 문항 유형과 내용 요소를 담은 것들끼리 패턴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세계사는 69개, 그리고 동아시아사는 45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패턴 안에 동일한 주제 속에서 출제됐던 전체 사료, 전체 선택지를 모두 다 해체해서 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서 기출문제집을 풀었는데 그 기출문제집을 푸는데 하루에 진짜 마음먹고 풀어도 전부 다 풀기가 힘들어요. 분석도 안 될 뿐더러. 근데 선생님 이거 문제풀이 24강 안에 모든 패턴, 모든 유형, 모든 개정교육과정까지 다 다룹니다. 여러분들이 탁월한, 말 그대로 탁월한 효율적인 수강을 도와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이 탁월한 시즌에 문제풀이 강좌가 이제 이번 주에는 선생님 기준에서 이번 주에는 완강이 돼요. 이 문제풀이 강의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했던 질문들을 좀 모아봤어요. 선생님 기출문제집 따로 사야 하나요? 따로 살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선배들,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친구들은 하나씩은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이 있잖아요. 미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복습의 개념으로 풀어봤대. 그랬더니 선생님 진짜 전에는 잘 안 풀렸던 것들도 선지를 다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맞나 안 맞나를 훈련을 했더니 잘 풀렸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사실 선생님의 요 패턴 공략 문제풀이 편의 시즌 3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진짜 개념 완성이 짱이라고 생각했는데, 개념 완성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연표 특강 들을 때는 연표 특강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제일 큰 도움이 됐던 게 요 문제풀이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의 수강 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생님도 자부심을 가지고 매년마다 많은 개정과 많은 트렌드를 담아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집보다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두 번째, 작년 교재를 올해 강의 들어도 되나요? 들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사료도 바꾸고 선택지도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만약에 매년마다 요 내용 조금 바뀐 거, 요것만 수정 이렇게 했으면 사실 동아시아사 세계사는요, 여러분들 1등급으로 절대로 인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역사 과목의 특성상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반응 정도, 그러니까 민감성이 크기 때문에 매해마다 추가가 되는 학력평가 문제만 여러분들 3, 4, 7, 10월 4회차씩 20문항이야. 여기에 더불어서 평가원이 또 3회차가 추가가 되죠. 이 모든 내용에서 아직까지 다루지 않았던 사료,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선택지를 모두 다 취합을 해서 다시 만들기 때문에 개정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는 절반 정도가 추가가 됐어요. 증가가 됐고, 그리고 관련해서 그 뒤에 있는 특강편의 개정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들, 연표와 관련된 특훈들 관련된 내용은 100%, 그러니까 분량이 두 배가 증가해서 문항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따라오시기가 힘들 거예요. 세 번째, EBS 언제 풀어봐야 하나요? 선생님, 맨날 이야기하는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본인마다 본인의 바다와 본인의 시계가 있기 때문에 EBS를 언제 풀어야 되는지는요, 60만 수험생 중에 30만 명에 해당되는 문과 학생들 전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선생님이 추천을 해드리는 건 개념 강의 공부하고 기출문제가 잡히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연계교재를 풀어보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보면은 완벽한 평가원의 성향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풀다 보면은 이거 학평이다,
이거 평가원이다. 이것까지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 그런데 연계교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질의 문제들이 많이 실려 있지만 그중에는 사실상 나오기가 힘든 문제들, 그리고 아직까지 연계교재에서의 나왔던 내용들, 내신 문제 같은 것들 재탕한 것들도 많아요. 이런 문제를 가려볼 수 있기 위해서는 기출 먼저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요 내용을 선생님은요, 7월 달 동안에 문제풀이 열심히 복습하는 걸 권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8월 6일에 개강을 앞두고 있는 연계특강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 여름방학 동안에 특히나 현역 여러분들 수시 쓰느라 붕뜬 마음을 꽉 잡으면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끌어나가도록 선생님이 계속해서 자극을 줄수 있는 특강들을 중간중간에 구성을 했어. 특히나 혼자서 절대 공부하기 힘든 연계특강, 요 연계특강은요, 선생님과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은요, 이것부터 들으면 무리예요. 왜냐면 연계특강에서 다룬 내용들은 선생님이랑 12월 말부터 꾸준히 공부해왔던 학생들에게 최고의 효율을 선사해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출문제에서도 다루지 않았고, 연표특강에서도 다루지 않았고, 개념교재에서도 다루지 않은 올해만의 트렌드. 올해 수능 특강, 올해 수능 완성에서 이 수능에 실제로 연계될 수 있는 70%의 연계율을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아주 특별하게, 야, 나 올해에는 요런 주제와 요런 정도까지 시험을 낼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힌트를 주고 흘리는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은 그걸 주워 담아서 10시간으로 연계 특강을 만듭니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선생님도 EBS에서 단독으로 3년 동안 책에서 끌어가 봤지만, 연계교재 강의를 만약에 들으려고 한다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합쳐서 80시간에 육박합니다. 그 시간에 정말 필요 없는 내용들 다 제외하고 너무 쉽거나 아직까지 전부 다 여러 번 기출문제나 개념을 통해서 반복해왔던 것들 모두 다 제외하고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만 연계특강을 구성했기 때문에 최고의 효율을 볼수 있어요. 근데 작년에도 선생님이 한강에서 진행해 나가면서 먼저 연계특강과 관련해서는 교재를 프린트물을 배부를 해주고 연계교재 내용들을 변형해서 포인트를 이제 다시 해체를 한 거니까 문제를 풀어보게 시키면요. 1등급 받는 친구들도 절반 정도 틀려요. 왜냐? 이게 처음 나왔어요. 올해 처음 나오는 경향성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개념도 좀 어설프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들으시면, 뭐 나중에 수능 직전에는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에 7, 8월에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 연계특강에서 선생님이 교재를 매번마다 이렇게 프린트물로 주고 이제 인터넷에서도 온라인에 자료실에 올리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게 연계특강에서 정리해줬던 것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비에르의 선교와 관련된 세기들, 이런 것들이 다 평가원에서 수능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들으시면 됩니다. 10시간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정말 선생님이 많이 아쉬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보내야 하는 10월 달에는 이다지도 예리한 이제 모의고사 파이널로 진행이 돼서요. 여러분들이 수능 직전에 들고 갈수 있는 챙겨가야 될 자료, 선지, 연도를 담고 있는 시크릿북과 초고난이도로 정말 아주 우수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연구진들이 개발한 문항들로 이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체 표본 학생들 중에서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지 여러 번의 연습을 통해서 실전 수능을 연습하는 감각을 기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맞춤형별로 등급별로 어떤 학생들이 어떤 것을 여름방학 때 학습을 하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1, 2등급은요. 아직까지 개념이 완벽하고 꼼꼼하게 학습이 된 학생들, 그리고 패턴 공략, 문제 풀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이 잡힌 친구들에게 한정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6월 평가원 결과 1, 2등급이 나왔다. 7, 8월에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먼저 연계교재 한번 풀어보시고요. 문제풀이 복습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잘 알겠지만, 잘 알고 있는 내용에는 동그라미, 아, 얘는 아리까리 했다, 세모, 아예 모르는 선지나 사료에는 X 표시하시고 난 다음에, 요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연계특강에서 설명해 줄 거예요. 연계특강을 같이 병행하셔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1, 2등급 학생들은요, 8월 달에 여기까지 따라오면 9월 달에 있는 9월 모평, 마지막 수능을 경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를 때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을 치러도 되는 수준까지 오게 되고요.
9월 달에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성적 결과를 분석을 하고 9월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게 부족했는지, 개념이었는지, 유형이었는지, 연표였는지, 아니면 연계교재였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10월 달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시 레벨업하고 수능 보시면 돼요. 자, 제일 애매한 등급이요. 사실 3등급 친구들은요. 많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약간 부족한데 이 약간 부족한 거를 채워서 올리는 게 힘든 친구들이죠. 개념도요. 20% 정도 부족하고 본인이 자주 틀리는 유형들도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정말 좋은 게 사실 문제풀이 강의예요. 3등급이라는 건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개념을 확실히 모르고 이 개념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문제풀이 강의 듣고 복습해 나가시면서 본인이 자주 틀렸던 특히나 선택지나 사료에서 많이 나갔던 파트의 패턴을 찾으시고 그 패턴과 관련된 개념 완성으로 돌아가서 복습하시고요. 이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이 연표를 안 외운 거예요. 연표 안 외웠기 때문에 3등급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연표를 차근차근 외우셔서 적어도 9월 모평에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들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8월 말경에는 연계 교재를 빠르게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4등급 이하부터 뉴스타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걸할 때가 아니에요. 선생님이야, 막 이것저것 하고 선생님 강의 다 들어라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기웃기웃하면서 다른 거할 필요 없이 개념이 중요해, 얘들아. 근데 7, 8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념 완성이랑 문제풀이를 병행하는 거를 권해요. 보통 선생님 개념 강의가 1강부터 한 3강까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풀이 강의의 1강 정도에 해당이 돼요. 3강 듣고 1강 듣고 하면서 개념 완성 듣고 복습한 다음에 이 진도에 맞춰서 문제풀이를 월요일날 만약에 개념 들었으면 금요일쯤에 복습하고 문제풀이 강의 들으면서 복습하고 병행하는 걸 권합니다. 기출이랑 개념을 병행해 나가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7, 8월 동안에 이거를 완벽하게. 그런 다음에 사실 요게 완벽하게 됐으면 나머지는 연표 외우면서 연계교재는 혼자 빠르게 풀어보고 연표특강에서 나온 거 답들만 정리하고 완벽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문제풀이 강의를 개강한 날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는데 학부 형이 찾아오셔가지고 잠깐만 상담을 해주실 수 있냐고 왜 그러시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의 이제 자제분이 사회탐구를 처음 바꿨대요. 6월 평가원 전후로 해서 마음 싱숭생숭해지고 정말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세계사로 바꿨는데 개념 강의를 듣지 않고 문제풀이부터 덜컥 결재를 하고 현장 강의에 온 거예요. 근데 엄마 나 진짜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바다가 하나인 것 같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가 무조건 건너가고 인내하고 감내해야 되는 바다가 다 따로 있어. 그런데 나는 내 바다에서 아직 발가락도 그 차디찬 바닷물에 담가보질 않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이미 저기까지 갔네. 그러니까 굉장히 급해져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의 바다로 뛰어들어서 허우적대는 거야. 이런 현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시간, 여러분들만의 인생, 여러분들만의 바다가 있어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걸 하세요. 다른 친구들 기출문제도 뭐다 정리를 했다, 연계교재도 하겠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의 바다를 건너시고요. 7, 8월은 쉬운 달이 아니에요. 7월 달 동안에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6월 평가원 나온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6월 평가원 성적표 나오죠. 그리고 기말고사까지 이제 내신이 정해지면 현역들은 갈수 있는 대학의 바운더리가 정해집니다. 이거 보고 싱숭생숭할 때고 자기소개서 7월 달에 마무리하고 8월 달에 면접 준비하고 하면서 많이 공부해서 마음이 떠나갈 때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좀더 독하고 이 더울 때 남들 다 집중력 흐려져서 정말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릴 때 여러분들 집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앞으로 100일 후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들 캐스트 들으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여러분 화이팅!